Times. 네, 우리 은총 씨와 제일 잘 어울리는 기타 듀센버그입니다.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린 클로저입니다. 네. 심지어 오늘 티셔츠랑 바지 뭐 다 그린입니다. 난리가 났네요. 네, 퍼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타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카타리나 네. 그 스펠링 찾아보다가 웃겨갖고 좀 네, 잠깐 딜레가 됐는데 네. 오랜만에 돌아온 듀젠버그입니다. 네. 예전에 썼던 그 파로마 그 모델 맞고요. 네. 이 파로마의 피니쉬가 달라져서 아, 제가 색깔, 오랜만에 색깔. 네, 가지고 너무 나왔습니다. 너무 예쁘죠? 색깔이 예뻐요. 예전에 썼던 모델은 화이트와 블랙이었거든요. 그것도 이뻤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 들어온 모델들이 색깔이 예뻐서 오랜만에 다시 색깔 소개도 해드릴 겸 네. 리바이벌을 한번 하면서 그때는 또 스쿼드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스쿼드도 한번 돌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했었던 걸 한번 살펴볼게요. 듀젠버그 팔로마 2019년도에 했었고요. 그때도 은총 씨랑 같이 했습니다. 마테우스 아사토가 써서 유명해진 기타죠. 팔로마는. 그리고 이 파로마한테 우리 또 얽힌 추억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그 미친 광고. 그 파로마. 네. 송윤아 배우님이 나왔고 파로마 그냥 의미 없이 과거물 열면서 파로마라는 게 너무 충격적이어가지고 한동안 그게 유행해서 애들이 장롱만 보이면 들어가고 파로마 근데 대단한 이거, 브랜드 이거 알면은 아재죠. 아재죠. 완전 아재죠. 네. 브랜드 인지도가 생겼죠 진짜. 파로마 그때 2019년 했을 때는 9.5, 10.0, 9.0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선생님은 드라이브의 D입니다. 은총 씨는 아사토가 사랑할 만한 기타, 늘 배고픈 기타 이렇게 해서 높은 점수가 나왔었는데 야, 진짜 오랜만에 하네요. 네, 정말 오랜만에 했어요. 좋았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듀젠버그가 딱 좋았을 때죠. 그때 네, 듀젠버그 처음에 입성을 했을 때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의 사운드까지 저희가 상당히 맞아요. 그 첫 등장에서 다들 그 매력에 홀렸었던 기억이 나는데 오랜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또 반전적인 매력도 많았죠. 맞아요. 이거 뭐, 이거 뭐 그렇지 않느냐. 소리 먹먹하지 네. 않겠냐. 전혀 그렇지 않고. 그런 거 없고. 네. 이거는 진짜 이름을 잘 졌네. 네, 그렇습니다. 맞아요. 아까 사브레는 뭐야 그거. 듀젠버그는 이제 처음에 등장했을 때도 뭐 가장 아름답게 디자인을 하는 맞아요. 브랜드 중에 하나로 저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랜만에 봐도 여전히 예쁩니다. 듀젠버그는 디자인으로는 뭐 웬만해서는 이길 수 있는 기타가 좀 잘 없죠. 잘 없죠. 지금은 이제 카탈리나 하버그린 오늘 이제 하버그린이 되겠고요. 카탈리나 선셋 로즈가 있습니다. 카탈리나 선셋 로즈도 상당히 색상이 예쁜데 조금 뭐랄까 좀 바랜 빨간 같은 느낌 선셋 네. 그런 느낌이라 이제 그 카탈리나가 그 섬도 있는데 찾아보면 스페인어로 똥이더라고요. 똥. 그래서 쇠똥. 우리가 카탈리나 메탈릭이면은 쇠똥이냐. 근데 생각해 보니까 쇠똥구리 그 풀링딩한 그 색깔이랑 그렇죠. 비슷해서. 네. 아마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네, 쇠똥 그린. 쇠똥 그린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는 카탈리나 하버그린. 카탈리나는 이제 빼고 하버그린을 생각하시면 돼요. 하버그린이냐, 선셋 로즈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388만원입니다. 이제 이건 싸다. 그리고 그동안 2019년부터 지금 4년이 지났는데 네. 물가 상승률을 감안을 해도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느껴지네요. 저희가 했을 때 2019년에 그때 이미 330만원이 넘었었거든요. 332만원이었는데 지금 그 가격 상승률 다른 기타들과 비교해 보면은 거의 4년 만에 날아왔는데 388이면은 정말 준수하게 정말 환율 오른 것도 다 적용이 안 된 수준으로 진짜 얼마 안 올랐어요. 야 이거 이쪽 이 아름다운 기타 계열의 내쉬가 될 것 같은 느낌. 아 그러게요. 하고네요. 가성비가 갑자기 네. 그때 2019년이랑 지금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맞습니다. 메이드 인 점원이고요. 전장 99cm, 무게는 3.9kg, 두께는 42 플러스 1mm, 12 프레트 뚫레는 79mm입니다. 엘더 바디에 넥은 원피스 메이플 D쉐입 넥이고요. 듀젠버그 Z 튜너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너트는 42.5mm, 인디언 로즈우드 지판에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48mm, 22 전부 프렛에 픽업에는 듀젠버그 넥 미들 브릿지에 각각 싱싱 험으로 제작이 되어 있죠. 4개는 알리코 블레이드 싱글 코일, 미들에는 펄리토 싱글 코일, 그리고 브릿지에는 그랜드 빈티지 험버커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원볼륨 원톤 4A 로터리 스위치인데 네, 픽업 셀렉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픽업은
로터리 스위치로 되어 있고요. 네, 일단 브릿지 쪽에다 놓게 되면 브릿지 험버커가 먹고, 네. 그리고 2단 놓게 되면은 브릿지의 이너 사이드와 미들이 그렇죠. 먹습니다. 네, 3단은 이너 사이드 그대로 있고 넥으로 가고요. 그렇죠. 4단은 넥만 갑니다. 네. 미들만 따로 나오는 구성은 없네요. 네, 되게 좀 특이한 구조죠. 그렇습니다. 네, 듀젠버거 스틸 세들 브릿지 듀젠버거 다이아몬드 디럭스 트레몰로 쇼 버전이 장착이 되어 있고, 네. 이게 360도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네, 좋아요. 네, 정말 좋죠. 편안하게 어디다가 원하는 데다가 아무데나 놓으시고 쓰시면 됩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마찬가지로 젖과 꿀이 흐르는데요. 그렇죠? 맞아요. 젖과 꿀이 흐릅니다. 이것도. 네, 이건 반대로 가볼게요. 네. 마찰이고요. 같은 유제품 계열이긴 한데 네. 젖과 꿀이 막 줄줄 흐르는 건 아니고 네. 적당량 잘 발라놓은 느낌 정도라고 맞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꿔볼까요?
너무 멋진 연주였어요. 기타 좋다. 기타 좋아. 감성 폭발하는. 그러고 보니 은총 씨하고 아주 색깔도 딱이었네요. 그러니까요. 새똥 마샬 드라이브 한번 들어볼까요, 선생님? 야, 어제 드라이브를 한번 올려볼게요. 와, 이 기분 좋게 올라간다. 좋아. 잘 만들었네요. 나는 선생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쪽 계열은 오늘 다시 한번 느낍니다. 이 사실 그 800으로 바뀌고 나서 이제 처음 물려서 들어오는 건데 와 이쪽 계열은 얘가 정말 탑이네요. 네, 꽉 잡아서 진짜 잘 나오네요. 아니 마샬겐이 이렇게 곱게 이쁘고 시원하고 맞아요. 뭐, 와. 그 아까 우리가 클린턴에서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톤 들으면서도 그래도 얘가 얘는 확실히 엣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지금 800에서 유감 없이 보여주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시원한 개인톤 아주 매력적이었어요. 네, 오늘 이렇게 또 멋진 사운드 잘 들어봤고 은총 씨 시연 듣고 와서 네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맞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펴드릴게요. 이니셜 D가 네 다목적의 D입니다. 아, 그땐 드라이브였고 이번엔 다목적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야말로 락서부터 블루스까지, 네, 팝서부터 락까지 뭐 다 되지 않나. 그 피드백이 안 새는 걸로 봐 만듦새도 엄청 좋은. 보통 이렇게 새는데 맞아. 진짜 그 음원에서 녹음할 때 좋게 쓰려고 막 내는 피드백이 있고 우리가 무대에서 아유 피드백 난다 아유 잠시만요 이런 피드백이 있는데 이거는 정말 이렇게. 고급스럽게 올라온 거. 뭐 워낙 좋아하시는 기타라 네 할 말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가격이랑 이런 거랑 맞지는 않는데 약간 좀 차로 비유하면 포르쉐 박스터
박스터 느낌. 네. 그러니까 물론 포르쉐라는 차가 비싸죠. 비싼데. 비싸고 박스터라는 차가 그나마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해요. 근데 그 가격이 사실은 또 일반적이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 포르쉐를 타는 모든 자동차 오너들이 그 만족도가 엄청나대요. 그래서 차를 몰았을 때. 근데 이제 페라리라든가 뭐 맥라렌 이쪽으로 하면 너무 비싸잖아요. 뭐 람보르기니도 그렇고. 그래서 한 번은 꿈꿀 수 있는, 꿈꿔볼 수 있는, 우리들도 꿈꿔볼 수 있는 차라고 하는데, 듀젠버그도 뭔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가격대도 많이 안 올랐고, 물론 이게 싸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요즘 기타 값이 워낙 비싸니까, 꿈도 꿔보고 샀을 때 만족도도 참 좋을 수 있는 기타이지 않나 이렇게 들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300, 400만 원대 팬더 깁슨 듀젠버그 있으면 무조건 듀젠버그.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괜찮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격 경쟁력도 엄청 좋아졌고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제품 계열이라고 했는데 뭐 저런 마샬의 시원한 게인이나 아까 그 벨톤의 클린이나 이런 굉장히 엣지가 있는 사운드들도 잘 내주면서 심지어 부드럽고 풍성한 느낌까지 같이 잘 살려준다는 게 밀키스? 정말 좋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밀키스. 밀키스죠, 그죠? 저는 버터로 만든 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거야말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칼 계열의 이름이 어울리는 게 아닌가. 많이. 유제품이 아니라 육즙 아닐까요? 육즙? 아, 육즙이요? 육제품인가? 네. 육제품.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미쳤네요, 스쿼드. 아, 이거 스쿼드 해보니까 이게 지금 듀젠버그를 한번 싹 스쿼드 리바이벌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이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저는 이거 솔직히 제 스쿼드 막 준 것 같지만 제 나름대로 아낀 거예요. 아, 아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1번은 이거예요. 이 듀젠버그가 우리가 예전에도 리뷰를 했을 때 좋다는 거를 많이 칭찬받았지만 선생님이 아까 짚어주신 게 사실 되게 좋은 포인트인데 또 다른 내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격이 안 올랐잖아요. 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기타들이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얘만 지금 좋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400원도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눈을 감고 잘 생각해보세요. 400언더에 네. 이런 기타 디자인 예쁘고 소리 좋고 유니크하고 이런 기타 잘 없을 거예요. 진짜 눈 감고 하면 잘 생각해보세요. 없대니까요. 잘 없는 게 아니라 없어요. 그냥 이쁘고 내가 들고 있으면 야 그 기타 뭐야? 뭐 기타를 잘 치든 못 치든 뭐 제가 그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 오브제로 집에 두든 그니까 그럼 친구들 놀러 오면 야 이거 뭐냐, 뭐냐 이거 독일제야 독일제야. 그 제가 예전 듀젠버그 이제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런 기타가 잘 없어요. 잘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400만 원 언더로 줬을 때 이게 진짜 내가 그 정도 가격을 주고 샀나라는 외관을 가지고 있는 기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고급스럽게 안 생긴 기타도 많은데 얘는 좀 다 갖췄죠. 좀 뭐, 텔레캐스터 800만 원 주고 샀다 그러고 저게 800이나 해? 뭐, 주워왔어? 주워왔어? 뭐 이럴 수도 있는데.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4,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83점이고요. 은총씨는 사운드 34, 가성비 18, 편의성 18, 디자인 20, 총점은 90입니다. 우와.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8, 총점은 86점. 해서 평균 점수 86.33으로 역대 기타 암스쿼드 탑10에서 3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아주 축하드립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지금 2021년 7월에 저희가 스쿼드로 스타플레이어 TV를 했었단 말이에요. 이 2년 동안 이제 어떤 그 변화가 있었냐면은 그 2년 동안에 엄청난 다른 기타 가격들의 그죠. 상승과 맞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쿼드도 이제 원래 점수 체계가 한번 자리 잡으면 조금씩 조금씩 인플레가 네, 되잖아요. 네. 그 인플레의 영향이 2년 동안 누적된 결과 2점이 올랐습니다. 스쿼드 점수가 2점이 올랐는데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때와 똑같아요. 그때와 역시 선생님 강단이 계셨네요. 83에서 스타플레이어 TV랑 뭐 이거 파로마랑 당연히 뭐 다른 기타이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지만 선생님은 그때 스타플레이어 TV도 83 주셨고 이번에도 83을 주셨는데 웃긴 건 이 변화가 웃깁니다. 그때는 331517182였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341716166으로 다른 게 줄고 가성비가 확 올라갔어요. 그때랑 지금이랑 이 가성비의 영역이 전혀 달라진 거죠. 상대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가성비가 이제는 너무 바뀌어요. 은총 씨도 약간 한결같은 게 소나무인 게 그때도 88 되게 높았잖아요. 네. 근데 351518120이었거든요. 지금 341818120 그러니까 딴 거 다 그대로 두고 사운드 하나 가성비 두 개 올라간 거예요. 가성비 세 개 올라갔구나. 네.
사운드가 하나 빠지고 가성비가 세 개 올라갔어요. 아, 그러니까. 80, 네. 그래서 88에서 90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도 가성비 14, 15, 15 이렇게 나왔으니 되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17, 17, 18.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기타에 대한 어떤 그 가격에 대한 그 불만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이제 보복적으로 고득점이 네. 나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보복적이라는 표현도 되게 재밌고 좋은 표현인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300 언더에서 살 수 있는 기타가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선택지가 너무 없어졌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성비 튀어 오른 거고요. 저는 34 사운드 34,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8, 86점으로 평균 점수 86.33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죠. 이게 지금 그 스타플레이어 TV가 84점이 나오고 84.33이 나오고 지금 86.33이 나온 게 뭐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봤을 때 다른 거 빼고는 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 가성비 빼고는 다 비슷해요. 가성비에 좀 반사 이익을 누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 86.33은 역대 기탐 스쿼드 3위에 해당하는 점수로 지금까지 스쿼드 5위에 듀젠버그 스타플레이 TV가 84.33으로 있었거든요. 그걸 지금 2점을 경신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듀젠버그 어차피 기어당 브랜드당 한 대기 때문에 3위로 듀젠버그가 올라가고 5위에서는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3위였었던 링컨 브루스터가 4위로 내려가고 네. 뮤직맨 마제스티가 5위로 내려가고 6위에서부터 10위까지의 순위 변동은 없습니다. 아, 그렇죠. 네. 3위에서 이렇게 이렇게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험싱싱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좋아하실 분들 더 많을 것 같고 저는 맞아요. 일단 이 컬러 와, 진짜 이게 진짜 여러분 이거는 눈으로 직접 보셔야 돼. 이게 카메라에 잘 안 담길 거예요. 이거 진짜 예쁘거든요. 그렇습니다. 쇳똥그린. 네, 쇳똥그린. 네. 쇳똥그린이 너무 예뻐서 네. 이거 그냥 매장 오셔서 보시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은총 씨는 듀젠버그 나왔다면 뭐 19, 20을 주니까 디자인을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거 뮤직맨 나오면 막 13 주고 디자인 취향 진짜 확고하죠. 아 근데 그래도 제가 아니, 저 디자인 취향 확실하게 뮤직맨 잘 주는 건 있어요. 루카스 모델이랑 JP 모델. 근데 JP 모델은 제가 리뷰해 본 적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마제스티가 별로 안 마제스티가 네, 마제스티 별로 안 좋아해요. 유난 떠는 건 제가 늘 안 좋아해요. 저도 이게 생각보다 디자인적 꼰대라 고지식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838690 굉장히 점수 차이는 많이 났는데 네. 어쨌든 86.33으로 스쿼드 3위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카탈리라 스페셜 에디션 같이 잘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이바네즈의 루카 만토바넬리 네, 시그니처가 준비가 클래식 하시는 분이에요? 이름이 그죠? 약간 이탈리아의 클래식 네. 장인 같은 네. LM1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총씩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일 납니다. 큐어타임스